성명서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고 이 당 내부를 추적히 수습해서 총선 준비에 착수하기 위해서 당대표로서 저의 견해와 입장을 당 최고 의결기관인 중앙위원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오늘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여섯 가지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총선선거대책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에 발족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복수로 하되 당대표, 5개 권역별 대표 1인 외부 영입인사 1명 등 7명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 경우 저 당대표는 사양을 당대표는 여기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선거대책위원회는 당 역량의 결집을 위하여 거당적으로 구성해야 됩니다. 당 구성은 누구도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로 인사공천 등 재반 당무를 당원 당규 및 상임 중앙위원회 지침과 지시에 따라서 수행한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는 문책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총선 때까지 유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섯째로 필요하다면 공천 기준과 원칙은 강화 재조정하기 위해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11월 28일 전당대회 정신은 단결과 결속이었습니다. 관영과 포용이었습니다. 민주당을 지키기로 하고 참여한 당동지는 누구도 공직후보 고려 대상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상 여섯 가지가 이번 내분 사태에 대한 당대표로서의 저의 견해와 입장입니다. 이러한 수습방안을 당 최고 의결기관인 중앙위원들께서 받아들여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당대표직을 즉각 사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필 69세 당대표가 노구를 이끌고 규탄대회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의 불법 선거 개입을 규탄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바로 이걸 발표해야 되느냐. 저보다도 현지에 있는 당원 동지들이 크게 격앙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이 순간 이 총장직을 사퇴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또 총선이 50일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공인으로서 도리를 다 못하고 무책임한 거 아닌가 하는 그 자성도 밤새 범인 속에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자신이 아니보다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당의 결속과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록 소수의 목소리지만 총장에 대해서 퇴진을 요구하는 소리가 엄연히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주장에 공감하진 않습니다. 더욱이 형식에 있어서는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